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강한 책임감과 수많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24시간, 주 168시간.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월급은 많이 받냐고요? 월급은 영원 무급입니다. 감 오셨습니까? 저의 직업은 엄마입니다. 와, 어머니. 아유. 아이고. 위대한 존재죠. 나 닭살도 났어 지금. 저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입니다. 아이고 일찍 하셨구나. 엄마, 형이 게임 혼자서만 해. 나도 하고 싶단 말이야. 나 이번 밤 깨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넌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 이제 내가 할 거야, 내놔. 아, 좀. 야, 아들 둘 힘들거든요. 아들들 힘들죠. 그만 싸우고. 이럴 땐 형이 한번 양보해줘. 아들, 엄마들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네, 왜 그런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아, 뛰는 건 기본이죠. 아, 형, 나 과자 달라고. 나 잡으면 주지. 내롱. 아들들 어떡해. 하지만 아들 둘을 키우는 건 행복만큼이나 고된 일이기도 했죠. 압니다, 압니다. 김비서님 오늘 극히 공감을 계속.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이때부터 축제죠. 이때부터 축제입니다. 네. 저 육퇴하고. 육퇴. 술로 육아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육퇴 후 마시는 맥주가 그러니까 제 아내도 항상 맥주 한 잔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상하는 느낌으로. 네. 이게 또 보상을 받아야 내일 또 열심히 육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밤 술을 마셨고 매일 밤? 아 이게 술이 술을 불러 사실. 결국 저는 누가 봐도 육중한 몸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머 너무 리얼해 영상. 와.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세 번째 아기 천사. 셋째? 셋째가 왜 제가 99% 그래서 이해하는지 아시겠죠? 아유 이제야. 물론 아이들이 주는 행복도 컸지만 그만큼 제 일도 늘어만 갔어요. 매일매일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임신과 출산 그리고 폭음으로 찐 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아줌만 날씬하네요? 우리 엄만 돼지인데? 어느 날 제 아들 녀석이 날씬한 친구 엄마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모도 배 많이 나왔는데? 아닐걸요? 우리 엄마 배가 쌀 많이 나왔을걸요? 아, 안 돼. 이러면 엄마 상처입니다. 우리 엄마 배는 말랑말랑하고 쭉 늘어나는 게 슬라임 같아요.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그만해 아들아. 거기까지. 얘 멈출 줄을 모르네. 엄마는 돼지래요 돼지래요 돼지래요. 아 멜로디를 붙였어. 네. 아이들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몰라서. 아무리 순수한 아이들이라지만 엄마를 뚱뚱하다고 놀리는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했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 앞에 예쁜 엄마, 멋진 엄마로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제발 저 살 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아니 이게 박수를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네. 그 보는 눈이 약간 순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또 그게 어떨 때는 엄마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 둘째가 이제 5살이거든요.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를 해주고 나서 선물 주면서 아빠한테 고맙지? 그랬더니 응. 그래서 그럼 뽀뽀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오다가 아, 못하겠다고 싫다고 해서 왜? 그때 지저분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아픈 거예요. 아니 뭐 어디 쪽이었죠? 수염 쪽이었나요? 뭐. 입 쪽이. 제 입 쪽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근데 진짜로 지저분하다고. 해양생물 느낌이 있긴 하네. 해삼 해삼. 지금 보니까 엘리디의 이제 리즈 사진이 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쁘신데. 어머 진짜 약간 효정 씨 느낌도 있어요. 느낌이 내 느낌이 있어. 진짜 상큼하시네요. 라인도 너무 예쁘고. 빨리 만나 뵙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쁘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다는 저의 의뢰인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김비서의 의뢰인 가둥이 맘 이안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인이시다. 귀여우세요. 러블리하셔. 자 그럼 말이죠. 정확한 다이어트 솔루션을 위해 이안비 씨의 현재 몸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리즈 시절 이한비 씨의 몸무게는 58kg였는데요. 현재 몸무게는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이한비 씨는 체중계 위로 올라가 주세요. 자, 과연 이한비 씨의 현재 몸무게 80.3kg입니다. 3kg입니다. 자, 리즈 시절보다 약 22kg 이상이 증가된 상태인데요. 자, 솔루션 후에 체중 감량 저희가 반드시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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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예쁘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우주 태양 바다의 엄마 이안비입니다. 와, 네, 이름 예쁘다. 근데 현재 몸무게가 80.3kg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정도로 보이시진 않아요, 사실. 진짜 그렇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살이 집중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배가 많이 이제 배가 네, 늘어져 있습니다. 저도 복부에 집중되는 스타일이라. 다른 데는 그래도 괜찮으신데 그러시네. 복부 쪽에 출산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근데 출산한 여성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다른 데는 빠져도 뱃살은 그대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 그러면 저 리즈 때 사진은 몇 년도 사진일까요? 몇 살 때? 첫째가 5살, 둘째 3살 정도 때, 네, 2018년도쯤이니까. 아니, 출산 후네? 어, 출산, 출산 전인 줄 알았어. 전 대학생 때 사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데뷔하셔도 될 정도로 저.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큼이 폭발했던 안비 씨의 리즈 시절 사진. 제가 더 준비했습니다. 궁금해요. 와, 예쁘시다. 예뻐. 화보 아닙니까? 예뻐. 그냥 이모 같아. 동네 누나 같네. 어머, 어머. 엄마 아니야. 허리 잘 놓게. 이모야, 이모야. 어머, 무슨 일이야? 우와. 어머. 같이 운동도 하시고 그랬구나. 네. 혹시 첫째, 둘째 아이들은 엄마의 리즈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때요? 아, 전혀 기억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너무 네. 어렸으니까. 네, 맞아요. 어려서 잘 기억 못하고 지금 모습이 그냥 엄마의 기본 사진을 모습이라고. 사진을 계속 보여주지, 엄마라고.
네,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네 그렇게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몇 킬로야 이걸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오. 아이들이 또 방송은 어떻게든 또 챙겨볼 거 아닙니까? 그러네. 아, 그럼 이제 드디어 알게 되겠네요. 엄마 몸무게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에는 예. 제가 이제 이 몸이 아니라 이제 리즈 시절로 맞아. 돌아갈 테니까 맞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가짐이다. 야. 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한비 씨의 일상생활을 촬영했던 제작진들이 비혼을 선언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김 비서님 지금 결혼을 장려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작진들이 너무하네. 그만큼 다둥맘의 일상이 힘들어 보였던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근데 지독한 육아 노동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우리 안비 씨의 살은 안 빠지는 건지 치열한 육아의 현장 우주, 태양, 바다의 집으로 함께 가시죠. 장난감 엄청 많다. 그럼요. 저 정도면 뭐 약과입니다. 오카레꾸. 아들 1, 아들 2, 아들 3. 저는 4학년 김호조입니다. 2학년 김태양입니다. 우리 집 막내 귀염둥이 김바다입니다. 인터뷰도 장난기가 가득하네. 그러게. 먼저 저기 씻고 냄새 좋아? 아이들이 마요네즈 너무 좋아하죠. 참치 마요. 저건 또 거부할 수 없어요. 밥 먹고 그다음 시간 몇 시야? 응? 응. 죽어? 이거 끝. 그것만 먹으라고? 지금까지는 아주 다복해 보이시고 좋은데. 아이고 울어 배고파. 빨리 달라고. 어머 달라고. 너무 맛있어. 아 귀여워. 할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얌. 우주야 이거 좀만 더 먹어. 너무 안 먹었어. 자. 아이고 예뻐. 아이고. 눈물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또.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슬플까. 안아달라 그런 거구나. 아직 막둥이가 어려가지고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손이 많이 가겠네요. 왜냐면 지금 막둥이 하나 보기도 힘든데 네. 첫째, 둘째 지금 챙겨가지고 학교까지 보내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맞아. 아침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없죠. 네. 양말 얼른 신고 물 챙겼어? 엄마가 챙겨줘라. 양말 없어도 됐고. 근데 안비님이 대단하신 게 얼굴에 계속 미소가 있으세요. 나 지금 그거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화가 났네요. 짜증이 날 챙겼어. 뽑도 한데 나 같으면 이미 나왔거든. 그러니까 잘 갔다 와. 우주도 잘 갔다 와. 간다 아들 둘 간다. 억진 행복 너무 조용해질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자 이제 쉴 수 있나요? 못 쉬죠. 엄마들은 못 쉽니다. 뒷정리 해야죠. 아, 좀 쉬셨다 하시지. 자, 주부들은 이렇게 남은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라 살이 찌는 게 있어요. 또 저거 아깝잖아. 맞아요. 아까우니까. 아까워. 네. 아까워서 아유 내가 다 먹어야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 아까워서 먹는 겁니다. 맞아요. 아침을 그냥 진짜 잔반으로. 아이고. 그리고 계속 서서 드시죠. 그렇죠. 서서 드시죠. 네, 앉아서 조용히 드실 시간이 없으시네요. 그럼 먹게? 아. 카페 갈까? 아, 그래. 커피 한 잔 하셔야죠. 힐링 시간이죠, 힐링 시간. 받아왔어요. 사장님. 지금 오늘 커피는? 저는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네. 원래대로가 원래대로, 뭐죠? 뭐야? 뭐죠? 뭐가 길다, 길어. 고소한 뭐 초콜릿 화이트, 고소한 우유 아이스크림 커피? 우와. 아유, 싫어. 왜냐면 또 당 충전 해야죠. 해줘야죠. 당 충전 네. 해야죠. 칼로리 폭탄이네요, 폭탄. 칼로리 폭탄이네요, 폭탄.
아니 뭘 또 폭탄이라고 무섭게 하세요? 얘기하셨어. 아니, 칼로리 정도, 폭탄. 지금 스트레스 받으셨으니까. 아, 저 음료예요. 폭탄 아니에요. 음료입니다. 예, 예. 아메리카노로 드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 말씀이 맞긴 한데. 지향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지향이 있으니까. 단 거 좀 먹어줘야. 그렇지. 네. 피로가 좀 이제 내려가죠. 근데 저게 늘 매일 저 음료인 거잖아요. 그 줄인장 이상의 간식을 드세요. 사실은 핑계예요. 생활만 봐서는 거의 영양실조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뵌 분 중에 가장 대문자 T세요. 정말 팩트 폭행을 조곤조곤 웃으시면서 아이, 미안합니다. 아니 원장님 네. 오전이니까 또 괜찮잖아요. 엄마 이거 지금 먹으러 왔지? 응? 이거 먹으러 왔지? 저때 피로 싹 돌죠. 네. 막 피가 돌지, 피가 돌. 아이고. 알았어. 막 그거 가자 그러면. 네, 엄마는 커피도 아이고, 엄마. 이렇게 편안하게 못 마셔요.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자꾸 단 게 땡기고. 단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 저 공감해 주신 거예요? 기분은 좋아져요. 기분은. 근데 약간 표정이 포기하신 느낌이었어. 기분은 좋아지는데 몸을 포기해야죠. 아, 네. 맞습니다. 몸을 포기. 너무 무서워. 몸을 포기해야 돼. 몸을 포기. 거울 보지 마. 아이고, 잘라. 점심? 아이고. 김밥 2줄. 그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으신 거네요. 간단하게 이제 때우시려고. 그러게 분식으로. 근데 또 서서 드셔. 편하게 드시지. 신경 쓰이시니까. 앉아서 먹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 아이고. 아, 이거 봐요. 엄마 다 못 먹었는데. 뭐가 그리 슬플까? 아, 알았어. 어이구. 잘 잤어? 응. 귀엽잖아.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어떻게. 근데 쟤 너무 귀엽게 생겼어, 어떡해. 우리 바다 너무 귀엽다. 바다야, 잘 잤어요? 9kg예요? 네. 아기는 깼지만 먹는 건 포기 못합니다. 네.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시고 음식은 먹어야 되니까 계속 서서 드시네. 엄마, 너 먹고? 나 먹게? 집안에 채울 거야. 우리 마다 여기 놀고 있어. 아, 또 울 것 같은데. 어떡해. 엄마. 쩔어. 저맘땐 저럴 때거든요. 진짜 뻔뻔하다. 아이고. 아니 모든 걸 한 손으로 너무 잘 하신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근데 칼로리 소모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많이 움직이지만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뭐 이건 사실 뭐 바로 답이 나오죠. 그 점심으로 김밥하고 라면. 탄수화물 파티 느낌으로 좀 드셨는데. 진짜 탄파. 예, 이게 원장님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씨가 지적하신 대로 김밥과 라면은 체중은 물론 혈당까지 급상승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합? 아, 최악의 조합이에요? 네. 너무 맛있잖아, 라면과 김밥. 아, 못 참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조합이거든요. 네, 라면과 김밥을 함께 먹을 경우에는 총 열량이 거의 1000칼로리에 육박하게 되고 전체 열량 대비 탄수화물 비율이 60% 이상 차지하는 수준이라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생산하여 췌장이 흡사당하게 되고 이는 연쇄적으로 높은 농도의 인슐린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축적시켜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에도 있으니 치매요? 김밥 라면 안 먹을게요. 채소와 단백질을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백질이 들어간 김밥을 먹으면 되겠다. 그러네. 닭가슴살 들어간 김밥 이런 거. 닭가슴살 현미김밥. 이것도 우리만의 그야 합리화야. 아, 맞아. 뭐야? 이거 뭐야? 빨래? 뭐야? 빨래입니다. 에? 아. 아이고. 아, 저렇게 많아? 아들 셋이잖아요. 이게 며칠치예요? 매일 빨고 건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비닐로 갑니다. 네, 아. 그거를 개야 되는데 셋째가 계속 이제 안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 갤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아니 근데 요즘 또 조기 교육이 유행이니까 우리 막내 빨래 개는 거 조기 교육 안 됩니까? 같이 좀 이렇게 협업하시면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는 협업해야 돼. 진짜. 예. 와, 빨래 양이 어마어마하다 진짜. 너무 많다 양이. 아니 근데 진짜 활동량이 너무 많으세요. 아유.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아. 하지 마. 아, 아이 너무 귀여. 아 이게 보는 사람은 되게 그냥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저희는 되게 귀엽고 재밌는데. 우리 바다 우리 바다 예예예. 아니 다 쏟았어. 아니 근데 진짜 안비님은 화를 한 번 안 내시, 짜증도 한 번 안 내신다. 하지마도 안 하고. 아니 얼마나 돌을 닦으신 거예요? 맞아요, 돌을 닦게 되더라고요. 아들 셋 키우면은 진짜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천사야. 하루 종일. 혹시 카메라 켜져 있어서 화 안 내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남편분도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남편이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셋째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아. 이제 일찍 출근하고 아. 늦게 들어오고. 아이고, 네. 아. 그럼 거의 혼자 전담 마크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야 그러면 야 상상이 안 된다. 아이고. 어 설마 콜라는 아니겠죠? 어. 아 제로 칼로죠. 제로. 아, 제로 콜라 제로 콜라. 아 그래도 제로로. 콜라. 신경 쓰시네요 그래도. 아 그럼요. 신경 씁니다. 네. 탄산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시원하잖아요 또. 쉼 없이 달리십니다. 네. 아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끝이 없죠. 어 반찬 하시나 반찬. 예 형아들 이거 떡볶이 해줘야 되거든. 그래. 이제 둘째 셋째 오잖아요. 아유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우리 엄마 천사야. 떡볶이까지 해줘. 손도 푸셔. 손이 커요. 와 순대까지. 순대. 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솜씨가. 아들들이 잘 먹어가지고. 아, 네. 아들들. 그래 애들이 잘 먹으니까 또 해주는 맛이 있어. 맞아. 엄마 이거 해줘. 왔다. 왔다. 오늘 왔다. 라면 샀다. 전보라면 사. 전보라면. 갔다 왔어. 아 이거 해줘. 이거 사왔어? 어. 누가 샀어 이거는? 아? 예준이가? 누구야? 아, 예준이가 샀네? 아이고! 야 맨날 이거 쏘면 어떡해. 아니 자주 오나 보다. 너무 자기 집이야 지금. 어머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아니 친구들이 지지 보듯이 오네. 그러니까. 네, 저희 집에 월화수목 금토일 친구들 와요. 네. 우리 아지트는 아지트. 아, 네, 아지트예요. 사랑방 수준에.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네. 근데 음식도 다 해주시고? 네, 음식도 해주고. 그러니까 워낙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야, 저기 몇 인분이야? 아, 저거는 좀 맛있어. 우와. 자자자자. 얘들아, 앉아서 이제 먹어도 돼. 야, 야 완벽하다. 순대 떡볶이 전보라면. 분식점이지 뭐야. 분식점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오, 맛있는 냄새가. 달려. 맛있게 먹어라이.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오 원장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데 지금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만비 씨가 안 드시면 괜찮죠. 만비 씨가 안 드시면 괜찮죠. 오, 오 좋습니다. 드시나 안 드시나? 와 너무 맛있다. 야 겁나 맛있네. 애들이 안 남기고 싹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기면 드실 것 같아가지고 남기지 마라 아이들아. 애들아 싹 먹어줘. 다 먹었어? 나가서 놀아 그럼. 자 남겼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제발 남기지 말아줘.
남았어요. 음식이 상당히 남았는데요. 이게 다 이제 안비님 거잖아요. 이게 전 또 걱정이 되네요. 과연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안돼. 하지 마. 안돼. 저런. 제발 멈춰줘. 영상 멈춰줘. 안비니 저거 안 비워도 되는데 저거. 안 비워도 되는 걸 왜? 아이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아이고. 서서. 이게 이제 얼른 먹고 치우려는 마음으로 계속 서서 드시는 것 같아요. 거의 앉아서 못 드신다, 진짜. 진짜 앉은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집에서. 아이고. 근데 그 안비 씨를 이제 좀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진짜 너무 싹 비운다. 그쵸? 아니, 진짜 좀 그렇죠? 네. 너무 싹 비웠지?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니까 그런 남긴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아깝고. 아니, 사실 저도 아이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밥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특히 안비 씨는 보니까 네. 앉아서 드시지 않고 그러니까. 서서 드시거나 뭐 아이를 안고 먹거나 이런 모습도 뭔가 좋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조 원장님? 이 실제 식사 자세가 소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혹시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마인드풀 이팅? 모르겠어요. 처음 들었어요. 마인드풀 이팅은 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먹는 거에 집중하는 식습관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서서 식사를 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위가 산만해져서 포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간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라도 좀 온전히 먹는 거에 집중해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 근데 저는 또 특이하고 또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탄산음료를 드셨을 때 꼭 제로로 드시더라고요. 나도. 근데 제가 이거 진짜 궁금했던 게 제로가 살이 진짜 안 찌는 건가? 나도 궁금해. 맞아. 저는 궁금했어. 맞아. 제로는 편하게 먹거든요, 사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제로 콜라는 칼로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비서님들이 있으실까요? 제로라니까요. 0 칼로리잖아요. 0 칼로리 0으로 믿고 먹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 적혀져 있어요. 0 칼로리. 0 칼로리. 네,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냈다 같았는데요? 혹시 만장일치란 표현 아시나요? 만장일치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0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제로라고 하셨는데. 아, 다양한 표현. 예. 제로 콜라도 칼로리는 사실 있습니다. 네? 네? 있다고요? 하지만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흔하게 제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짜? 사실 제로 콜라는 결국 설탕 대신 이제 인공 감미료를 첨가해서 결국 당을 한 건데 방울토마토 한 개보다 적은 칼로리거든요. 적네. 그럼 먹어도 되겠다. 분명히 제로 콜라도 콜라입니다. 마시면 달잖아요. 네, 달아요. 결국 음료를 마신 뒤에 혈당이 또 역시 급격히 오르는 페트병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 증후군? 이렇게 많냐? 페트병 증후군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네, 페트병 증후군은 청량 음료를 마신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다시 갈증이 나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쇼크를 일으키고 안 돼요.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요? 네? 말도 안 돼! 안 돼! 안비 씨,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라면 탄산음료 마시는 대신에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죠. 왜냐면 저녁 일상이 저녁.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아까가 다 그럼 점심이었던 거구나. 얘들아, 이제 자자. 그래, 빨리 자자, 얘들아. 이제 잘 시간 다 됐으니까. 자야 돼. 안녕, 잘 자. 좋은 꿈 꿔. 엄마는 언제 쉬나? 근데 엄마가 진짜 너무 바쁘다. 너무 하루가 길다. 네. 한 게 너무 많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육퇴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자, 이제 엄마만의 시간이 왔습니다. 몇 시예요?
거의 11시가 다 됐죠. 11시 15분 전이요. 진짜로? 아직도 남편이 안 들어오신 거잖아요. 내 느낌상 지금쯤 딱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11시쯤. 애들 자고. 그러니까 CCTV로 확인하고 애들 잠든 거 확인하고 딱 들어오는 거지. 너무 늦은 밤인데? 근데 사실 딱 이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자야 엄마도 좀 피로가 풀리고 그쵸? 맞아 맞아 좀 붓기도 빠지고 하는데 사실 엄마들은 이때 잘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요. 할 일도 많고 맞아요.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지 네. 나만의 시간이 드디어 네. 왔는데 와 인터넷 쇼핑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드디어! 안녕 나왔어. 어이 미남이시다. 너무 힘들었지. 아니, 근데 뭘 사왔어? 뭐를 사왔어? 또 그걸 봤어 효비서. 효비서 또 그걸 캐치했어. 뭘 사왔네? 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게. 처음 사왔어. 근데 진짜. 아야 이거 뭡니까? 치트. 너무 좋다. 아우. 맛있겠다. 아, 오늘 진짜 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네, 그만 먹어. 제대로 못 드신 건 맞아요. 제대로 못 먹었지, 서서 드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먹은 기분이 아니니까 아직도 허기가 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시면서 드실 때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찐 행복. 아 콜라까지. 이번엔 제로가 아니에요. 리얼 당을 이제 마지막에. 남편분이 항상 밤에 오실 때 뭐 이렇게 주전부리 가지고 오셔요? 어때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네. 과반수. 야식 드실 때 행복하신 거죠? 네. 네, 사오면 너무 기분이 제가 좋아가지고 네, 빈손으로 오면 또 살짝 서운하고 야식은 더 맛있잖아요 또 네,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일단 자유롭게 앉아서 먹을 수 있어서 맞아. 그 부분이 그거야.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럼 현재 이한비 씨의 몸 상태는 어떠실지 심층 분석을 또 해봐야죠 이한빈이 오늘 오셨는데 분석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저때 떨릴 것 같아. 스트레스 지수 궁금하다. 3D 화면으로 살짝 봤을 때 상체가 더 많이 쪄있는 유형으로 나와 있으세요. 네. 상체가 많이 체중이 늘어있을 경우에는 피로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도 해결. 만성 피로실 수 있어. 장기 사이 안에 있는 지방의 분포도를 보면 지금 거의 160, 170에 가까우세요. 네. 표준 범위를 40에서 60으로 보시면 돼요. 딱 3배가 많은 거예요. 많이 벗어났다. 비만 유형도 보시는 것처럼 림프순환 불균형으로 나오세요. 네, 림프순환 불균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몸에서 독소 배출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쉼이 없어서. 육아를 하시고 나서 피로감이 분명 있는 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온몸으로 받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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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스트레스 분석은 중요한 이유가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 기능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측정인데 30에서 40은 올라와야 돼요. 근데 4면은 엄청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네. 사냥터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태? 네. 그 상태로 내가 계속 뛰어가는 거구나.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고 느낌이라서 이야, 좀 충격받았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모습이셔서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안 받으시는가 했는데 전혀 아니네. 참아내고 버티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 자, 이제 이한비 씨의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공개해야죠. 이한비 씨를 위한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은 바로 무너진 신체 리듬을
회복하라 입니다. 오호.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둘째, 4대 악식 습관 금지. 그러니까 안비 씨는 서서 급하게 먹지 말고 여유롭게 앉아서 음식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비 씨는 폭식, 야식, 과식, 간식까지 안 좋은 식습관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끊고 끊을 수 있겠죠? 아예 끊어야 돼. 네. 끊고, 네. 안비 씨의 몸에 좋은 음식으로만 채워가는 식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식사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예요? 남편분이신가? 안비야 고마워. 항상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떡해. 보신다 어떡해. 안비야 고마워. 항상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힘들게 봐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우주태양 바다의 엄마로 살아간 지가 벌써 10년인데 티는 안 내려고 해도 많이 지쳐있는 모습 보면 내가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어. 앞으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이제 살도 많이 빼서 새로운 이한비가 됐으면 좋겠다. 평소에 자주 표현 못해줘서 미안하지만 늘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사랑해. 어머. 와. 이런 서프라이즈를. 서프라이즈입니다. 저의 어떠신가요? 김비서 최고. 남편분. 제가 다 감동이네요. 남편이 이렇게 제 힘듦을 알아주고 제 수고를 알아주는 말을 이렇게 따뜻하게 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네, 왈칵 쏟아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비입니다. 이제부터 3개월간 김성은 비서님이 알려주신 솔루션을 바탕으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예정입니다. 엄마 화이팅! 아이고, 엄마 화이팅!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쌈밥. 애들이 배부르다고 남겼거든요. 나는 안 먹을 거야. 남편 데워서 줄 예정입니다. 탄산 먹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따뜻한 거. 규칙적으로 먹고 건강한 식단으로 생활을 하는 걸 며칠 동안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아 진짜 그동안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살았구나. 쉬지 않고 먹었구나. 제가 이번 기회에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육아 동지이자 다이어트 동지, 육동 다동 안비 씨를 만나러 제가 왔습니다. 과연 잘 하고 있을지, 또 스튜디오에서 봤던 모습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서예요. 아니, 오, 근데 달라졌어, 좀. 안녕하세요. 저 들어가도 돼요? 네. 애기들은 없나요? 바다? 네, 바다 없어요. 바다 왜 없어? 바다 어린이집에 갔어요. 아, 진짜? 네. 내가 오늘
갑자기 기습 방문한 이유가 잘 지키고 있는지 뭔가 간식 같은 거는 숨겨놓고 먹고 있지 않는지 핫사시 또 김기사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안비 씨가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 누구 거죠?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 이거 뭐야 누구 거죠? 제가 좋아하던 간식들이었는데 물려줬습니다 아이들에게 남은 것들 또 여기 이렇게 견과류가 있네. 네, 저는 이제 곳곳에 네. 이게 먹고 싶지만 네. 문을 열었지만 참자 하고 이걸 먹는 거지. 네, 잘 참는다. 자, 애들이 학교 끝나면 과자 한 봉씩 뜯고요. 배고파 배고파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그런 진짜 맛있는 간식들 떡볶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빵이라든지 아들들이라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고 아주 그냥 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먹어? 다이어트 내일부터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 먹을 때 보고만 있는 거야? 진짜 애쓰고 있다. 그거는 칭찬해줘야 돼. 왜냐면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누군가 먹고 있으면 그게 제일 힘든데 맞아요. 집에서 계속 애들이 돌아가면서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칭찬해. 완전. 완전 칭찬. 완전 칭찬. 칭찬받았다. 요거는 뭐예요? 오, 쌈채소가 맞네? 네, 제가 매 끼니마다 이제 쌈채소를 이제 먹으면서 이거 너무 좋다. 어,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잘하고 있다, 요새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진짜? 네. 얼굴이 더 폈어, 진짜로. 네. 진짜 폈어요. 너무 김비서 뿌듯합니다, 지금. 아, 네. 어,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일상 영상을 보면서 네네. 좀 약간 충격 먹었던 게 화를 한 번도 안 냈잖아, 아이들한테. 아, 네, 네. 예전에는 그렇게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 그럼 네. 어떻게 풀었어요? 먹는 걸로. 그치. 네. 야식 먹고 막 폭식하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맞아요.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육아 스트레스. 이건 엄마들만 알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가 없는 게 진짜 중요한데 네.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 제가 누군가를 오늘 불렀습니다. 정말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안비 씨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오셨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어머어머어머. 선영이 주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비 씨의 마음을 좀 명확히 알면 이 다이어트에도 일상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안비 씨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와, 네. 뭐를 그려보시냐면 빗속에 서 있는 사람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셨어요? 네. 어, 좋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는 스트레스를 의미를 해요. 비가요? 어.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어, 네. 스트레스 분석을 4면은 엄청 버티고 계신 거예요. 사냥터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태? 네.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고 고갈되고 고갈되는 느낌이라서 비는 스트레스를 의미를 하고 빗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 자원 근데 지금 우리 가족들을 막아줄 수 있을 적절한 네, 크기의 좀 튼튼한 우산의 느낌을 그리셨죠? 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소름이 쭉쭉 돋아 네. 그래서 매우 좋은 사인이긴 한데 우산을 혼자 들고 있어요. 맞아요, 혼자 들고 있어요. 상당히 큰 우산인데. 나도 이상했어요. 애까지 안 왔는데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어? 네. 왜 아빠는 없지? 아, 아빠 약간, 일하러. 아, 그러니까. 이, 그래서 네. 어, 아빠는 안 그렸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 정확하게. 네, 맞아요. 네. 일상이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물론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나 통로를 갖고 계시면 좋은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네. 나한테 맞는. 춤추는 거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노래하는 거 좋아요? 네, 노래. 노래 좋아요? 노래? 네. 진짜? 네. 잘할 것 같아. 그렇죠. 잘할 것 같아. 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우리 노래방 갈래요? 어때? 노래방? 오늘 약간 기분 일탈! 기분 전환하게 완전 일탈이에요 저한테는 네. 꾸미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래 바람이 길을 좀 봐 잘한다 목소리 너무 좋아 그래 모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오!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 잘 갔다 와 절대 다 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모른다면 너무 잘한다 진짜 어때요 스트레스 풀렸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네. 우리가 어디서 소리 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속이 시원해 진짜.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준비한 게 있어.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네. 순간순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힘들 수도 있고 육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팍팍 푸시라고 네.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원님께서 와주시고 원장님께서 와서 저 살펴봐 주신 게 진짜 선물 같고 저한테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힘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가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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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분을 해주세요. 기억하자! 일단 감량도 감량인데 예. 너무 젊어진 느낌이 있으니까 진짜. 어려지셨어 어려졌어 야, 진짜. 확실히 혈색도 좀 좋아지신 예. 것 같고 진짜. 건강도 좀 좋아진 것 같이 느끼시나요? 체력이 예전에는 뒷받침 되지 않으니까 늘 피곤해서 만성 피로라고 느끼는 정도로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피로감이 확실히 줄고 몸속에 있는 독소 이런 게 배출되는 느낌이 저는 매일매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누가 아들 셋 다둥이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남편분께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초조해 하시네요 또 네.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달라진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아버님부터 아버님 어떠세요?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만 보게 되는데 아 맞아 맞아 지금 와서는 이제 품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와 사랑꾼 아 나 부끄럽잖아 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우주가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우주는 어때요? 엄마의 달라진 모습? 좋아요. 아이 뭐 사실 좋아요면 끝난 그래, 겁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지. 원래 네. 저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이는? 살이 별로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많이 빠지고 예뻐져서 아주 아이고. 좋아요. 아 예뻐져서 너무 좋아. 좋대. 아니 아들들이 예쁘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말 듣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그 말 너무 듣고 싶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저. 진짜?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막내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시간 되면 우리 셋째도. 예예. 예. 아이고 쓰러졌네. 아이고 좋다고 그러네. 어 엄마 달라진 거 보고 쓰러졌어요. 자 그나저나 말이죠. 이제는 또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죠. 과연 몸무게는 또 얼마나 줄었을지 바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후 과연 현재의 몸무게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떨려. 자 줄여주는 비서들의 두 번째 의뢰인 이한비 씨는 체중계 올라가주세요. 딱 봐도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건강해. 과연 얼마나 빠지셨을지. 3개월 전 이한비 씨의 몸무게는 80.3kg이었는데요. 오! 어? 어? 진짜? 진짜? 자, 3개월간의 다이어트를 마친 이한비 씨의 현재 몸무게 62.7kg입니다. 이 전보다 약 18kg 감량하였습니다. 거의 20kg 감량하신 거야. 대박. 우와. 우와. 바다가 두 명 빠져나갔어. 와. 야. 진짜 많이 빠지셨다. 와. 와. 대박. 네, 우리 안비 씨. 정말 대단한 변신에 성공하셨는데 지금 바다가 엄마 보고 나서 쓰러진 뒤로 아직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지금 몸무게 만족하실까요? 다이어트가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재밌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가지고 더 뺐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다들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놀라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한비 씨의 몸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눈바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우와! 우와! 장난 아니죠? 우와! 대박! 와! 대박! 이게 진짜 눈바디 사진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거 여성분들 이거 사이즈 치수로 치면 진짜 한 정말 많이 줄었고요. 한 세네 사이즈 주신 것 같은데. 보시면 팔도 보세요. 우와. 아니 어깨 너비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 3개월 전에 이한비 씨는 복부의 살이 집중된 상체의 비만이었거든요. 와우. 옆에서 보니까 대박이네. 아 진짜 한 사람이 나간 느낌이야. 이게 똑같은 옷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와. 옷이에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 허리 라인이 진짜 달라져.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자극잘로 좀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 사진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문제였던 복부의 사이즈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래요. 아, 맞아요. 웬일이야. 정말 끈질기게 붙어있던 뱃살이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많이 사라져서 속이 시원하고요. 아이들이 근데 제 뱃살을 좀 그 슬라임처럼 이제 좋아하긴 했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쉬워는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한비 씨의 다이어트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체성분 분석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한비 씨는 내장 지방이 원래는 172.6에서 93.9로 무려 78.7제곱센티미터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수치가. 어마어마하죠. 와. 아니 이 정도면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원장이 좀 좋아진 것 같나요? 체지방률도 약 1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내장 지방이 상당히 감량돼서 대사성 질환이나 성인병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3개월간 함께하신 소감 좀 여쭤볼게요. 이번 다이어트는 제게 정말 특별했어요. 제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는 게 제 꿈인데 그러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이어트에 임했더니 어느새 더 행복한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너무 멋지다. 뭔가 울림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뭔가 약간 안비 씨는 감동이 항상. 네, 뭔가 절실함이 느껴지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웨딩 촬영하러 왔어요.